안녕하세요. 대문자 P 승무원의 우당탕탕 나트랑 여행기 알찬 3박 5일 스케줄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여행 떠나보자고요. 고고씽! 인천에서 나트랑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밤 비행기라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시내 호텔로 갈 거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실신했어요. 저는 지금 나트랑에 와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3박 5일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승무원들은 이런 걸 비행 겸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시내 호텔로 예약을 했고 엄청 가성비 있는 호텔이거든요. 1박에 조식 포함해서 6만 원 정도? 리버티 센트럴이라는 곳이고 최대한 브이로그 많이 남겨가지고 나트랑 여행 가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찍어보려고요. 대문자 P인 사람이어가지고 예약한 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냥 항공권, 호텔, 끝! 일단 여기 조식 먹으러 가보려고요. 조식 클래스가 어떤지 한번 재 먹어볼게요. 저 이렇게 약통을 또 챙겨왔거든요. 비타민 젤리, 에사비 젤리도 챙겨왔어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귀엽죠? 조식 먹으러 갑시다. 조식장은 M층에 있었고요. 역시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음식 퀄리티나 가짓수가 많진 않았어요. 먹을 건 별로 없었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저는 계란, 소세지, 야채, 빵 이런 위주로 먹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끼 때우는 정도? 가성비는 가성비다.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쌀국수는 절대 먹지 마세요.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순으로 먹으려고 해요.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튀는 느낌이고 해외 와서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금만 먹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쇼츠를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 요새 왜 이렇게 먹고 바로 눕는 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누워서 만들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만드는 영상은 누워서 할 수 있어도 좋고요. 후다닥 틈틈이 쇼츠 하나 만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 봅시다. 여기는 시내 근처에 있는 바다예요. 해변이 정말 길게 되어 있고 맨발로 걸어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야간에만 여는 먹거리 식당들도 많고 야경도 예뻐서 밤에 다시 와보려고요. 5월에 진짜 죽었다. 대충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면 날씨가 4월, 5월부터는 완벽히 더워질 거라는 걸 예상 중이에요. 저는 이때 3월 말이었는데 날씨가 낮엔 뜨뜻하고 밤엔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혹시 모르니까 가디건, 얇은 가디건을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가 예약 못하면 못 먹는다고 막 하는데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예약됐거든요. 끝타임 벗어나면 예약을 좀 잘 될 수 있다는 점. 나트랑은 좋은 점이 시내 근처에 모든 맛집, 카페들이 대부분 모여 있어요. 좋은 리조트들은 대부분 시내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좋은 리조트 풀빌라에서 지내시고 하루 정도는 가성비 있는 시내 호텔에서 묵으셔도 참 좋으실 거예요. 전 시내를 즐기기 위해서 3박 내내 시내에서만 묵었어요. 지금은 짜오마오라는 유명한 식당에 가는 중이에요. 제가 밑광이라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밑광이 진짜 맛있거든요. 오랜만에 가니까 더 설레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는 당일에 예약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모두 만석인 거 보니까 파워 J이신 분들, 웨이팅 싫으신 분들은 꼭 전날 예약하세요. 칼로리 있는 음식에도 콜라는 제로 콜라 국룰인 거 아시죠? 저희는 배 터지게 먹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먹고 다른 식당에 가서 또 먹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적당히 먹고 또 다른 음식점에서 먹을 거예요. 첫 타자는 기다렸던 밑광이라는 음식이에요. 얘는 소스가 엄청 엄청 맵기 때문에 조절해가면서 넣으시고 약간 옥수수면처럼 생겼고 새우랑 맛 쪽에도 들어있어서 꽤 푸짐한 느낌이죠? 양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소스를 좀 넣어보니까 예전에 났던 맛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스를 다 부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맛이 변한 것 같다. 그래도 먹을만한데 제가 옛날에 먹었던 그 밑광 맛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요. 왠지 너무 바빠서 다른 음식 조리하던 팬으로 조리하거나 했을 것 같더라고요. 깔끔한 볶음면 느낌이었는데 좀 느끼한 맛이 강했어요. 밥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리고 대망의 랍스타. 나트랑에서는 랍스타 꼭 드셔보세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랍스터 같은 음식을 먹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전부 손질을 해주시거든요. 먹기 좋게 먹을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셔도 참 편할 것 같아요. 오래 구우면 랍스터는 질긴데 구움 정도가 아주 딱이었어요. 말해 뭐해, 버터리한 랍스터 진짜 최고였어요. 먹는 법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긁어내니까 잘 떠지더라고요. 흥분한 우나스 진정하라고. 랍스터까지 해서 총 6만 원 정도 나왔고요. 랍스터 안 시켰으면 더 저렴했겠죠? 짜오마오의 소감은 느끼해요. 그렇지만 먹을만해요 한 번은. 베트남 수질에는 삭폐질이 막 어디 찍냐고! 우나스 인성 논란. 선풍기 팬 보고 불가사리 같다는 극 N인 사람과 근처 깨끗해 보이는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여긴 과일이 길거리보단 좀 비싼데 깔끔하게 커팅을 잘 해주더라고요. 마늘입니다, 마늘. 항상 망고스틴을 보면 마늘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망고스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직 망고스틴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망고스틴 꼭 드셔보세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개미가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손질된 망고스틴을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승무원 동료들이랑 나트랑 오면 들리는 카페인데요.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꼭꼭꼭꼭 드세요.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면 좌석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과 망고 스무디를 먹었는데 이 집 진짜 최고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전 춤을 춥니다. 저 무용 전공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예, 얘가 진짜 맛돌이에요. 진한 아보카도가 몇 개나 들어간 건지 너무 진한 맛이에요.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망고 스무디도 다른 데보다 실험 맛이 전혀 안 나고 찐 100% 망고 스무디였어요. 한국 가면 가장 생각나는 이 카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코스는 마사지. 그동안 편집과 비행에 고된 몸을 풀어주고자 갔고요. 선택한 이유는 가성비 말고 비싸더라도 깔끔하고 평이 좋은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로마 오일로 택했더니 아로마를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일랑일랑을 골랐어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랑일랑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이랑 티를 주시는데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내부는 촬영을 못하게 했지만 시설이 깔끔하고 마사지도 시원했습니다. 가격은 둘이에서 6만원 좀 넘는 가격이에요. 나트랑은 길거리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시원하게 받고 온 마사지 자국. 이마의 자국이 점점 잘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릭 수블라키. 유사한 가게도 있으니까 지도 참고하시고요. 인도 난 같은 느낌인데 그것보다 더 쫄깃쫄깃한 두꺼운 도우에 고기류를 담고 야채, 토마토, 그릭 요거트 소스를 듬뿍 발라 요리해요. 저희는 양고기 하나만 테이크아웃 했고요. 양고기가 제일 가격대 있지만 잘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양고기로 택했어요. 다른 메뉴는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쭉 걸어오다 보면 있는 망고집, 여기서 망고 사세요. 1kg에 1,500원 정도인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린 망고, 그냥 망고, 애플 망고 있잖아요. 다 시식해주기 때문에 시식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커팅도 해주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밤이 됐고 베트남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아서 눈치 게임 많이 해야 돼요. 차와 오토바이 꼭 조심하시고요. 근데 막상 가면 느끼실 텐데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고가 더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꼭 밤엔 혹시 모르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지금 비치에 나와서 그릭 수블라키 먹으려고 하는데 밤 야경을 즐기면서 그릭 수블라키를 먹었습니다.
구미호 흉내를 내면서 첫 번째 밤을 마무리했어요. 가 아니라 호텔로 들어가는 길에 좀 허기져서 인치님께서 추천해준 식당에 왔습니다. 헤비하지 않게 군띵능. 절대 헤비하지 않은 거 맞고요. 가게 내부는 큰 편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오니 사람은 많지 않아서 좋았고 선선한 분위기의 테라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사진도 예쁘게 나와요. 베트남은 풀, 초록색이 많아서 옷을 무채색 아니면 깔끔한 옷을 입고 가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맛은 어떨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술은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저는 술을 먹을 땐 먹는데 거의 안 먹을 땐 진짜 안 먹어. 이게 좀 관리하는 비법 중에 하나인가? 첫 번째 나온 음식은 분띵능이에요. 국물, 비빔국수 같은 느낌인데 분짜랑 비슷한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약간 달달한 비빔국수 맛? 얘는 오징어 칠리 볶음인데 매콤한 맛이 정말 좋았고 저는 베트남 오면 오징어 요리는 꼭 시켜보는 편인데 얘는 근데 별 3점 정도? 맥주 안주로 좋은데 저희는 맥주는 먹진 않고 제로콜라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먹고 첫 번째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어제 너무 늦게 먹고 자서 그런지 더부룩해서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조식 전에 공복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헬스장은 기대 안 했지만 기대 안 한 정도였어요. 딱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해줬어요. 혼자 찍다가 누가 찍어주니까 이런 구도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헬스장에 왔어요. 아니,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얼굴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베리시에서 나온 이거 운동복 입고 하고 있는데 진짜 베리시가 베리시했다. 너무 편하긴 편해요. 눈 짭짤짝 같아 쫀득해요. 괜찮을 것 같고 살짝 Y존 부각이 있는 팬츠, 스미스 팬츠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식은 이렇게 깔끔히 먹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배가 안 고프죠? 너무 잘 먹었나 봐. 조식이 확실히 맛있진 않나 봐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제 갔던 망고 사러 아침 산책 겸 나가려고 나왔어요. 동남아 오시면 이런 색감, 이쁜 과일 앞에서 포즈 한 번씩 취해보세요. 여행 느낌 나면서 인생샷 건질 수 있거든요. 약간 집 앞에 망고 사러 오는 느낌? 스트로베리 망고의 조합은 어떨지 먹어보고 한국 가서도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다 해서 4,500원이에요. 우와우. 진짜 조심.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얘가 망고고, 그냥 망고, 얘가 그린 망고인데요. 전 그린 망고를 한번 먹어볼게요. 색깔 봐. 여러분, 망고는 쓸데없이 이상한 데서 사지 마시고, 제가 그 올려드린 거기 있죠? 거기 사세요. 새콤하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좀 오늘은 깨우네요.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어제는 좀... 아 이거 안 먹었다. 어제 메이크업 영상 찍으려고 좀 두껍게 하려고 다녔더니 아, 이 더운 여름엔 피부에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얇게 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만 바를 거예요. 둘째 날 후보가 되거든요. 대충 하고 나간다고 했지만 뭐 하나하나 추가되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진짜 끝! 이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추가하고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초간단 메이크업 끝나고 오늘 뭐 입죠? 골라볼게요. 이거 모나미 룩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제 제발 나가! 나가! 오늘도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가봅시다! 이백 들고 가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뷰를 보여드리고자 뷰를 열었는데 약간 강릉 같은 느낌? 강릉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트랑이에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유명한 화이트 네일인데요. 여기서만 네일 할 정도로 정말 여기 잘해요. 한국이랑 견줄만 해요. 이때 요즘 유행한다는 자석 네일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렇게 하트가 만들어져요. 제가 네일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안 질렸던 네일이에요. 지금도 많이 자랐는데 바꾸지 않고 좀 더 버티고 있답니다. 예뻐서 계속 봤어요. 그리고 끝나면 패션후르츠 직접 담근 청을 주시는데 한국 사장님이어서 그런지 좀 센스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동의 없으신 분들도 계좌 이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정도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이에요. 라냐라는 식당에 지금 왔어요. 두 번째 식당은 라냐라는 추천받은 식당에 왔어요. 생각보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오징어 요리가 아쉬워서 오징어 마늘볶음을 시켰어요. 아직 베트남 와서 제대로 못 먹은 쌀국수와 반새우까지 시켰습니다. 여기 쌀국수는 무난하니 맛있어요. 근데 전 왜 미분당이 더 맛있는 것 같죠? 한국 진짜 음식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오징어 마늘볶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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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라냐 오시면 오징어 마늘볶음 꼭 시켜보세요. 오징어 튀긴 거에 마늘 소스 살짝 매콤 달달해서 진짜 맛있고 약간 교촌치킨 같은 느낌? 오늘은 맥주를 드디어 시켰습니다. 낮술 얼마만인지. 제 짝꿍은 술을 안 마셔서 저 혼자만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랑 짠 해주세요. 짠! 여러분이 짠해주니까 맛있잖아요. 어쩔 거야. 여기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맥주 오징어 볶음 진짜 메모하세요. 반새우가 없는 이유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반새우가 다른 식당보다 엄청 작아서 놀랐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반새우까지 큰 게 나오면 항상 좀 배부른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밖을 걸어가면서 근처 추천받은 또 다른 카페인 정글커피를 가는 중이에요. 정글커피에 무슨 코코넛 커피인가? 코코넛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져 있는 그게 있는데 맛있대요. 여깄다! 인친님들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정말 예뻤어요. 생각보다 더더더 현지 느낌 나는 카페였고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초록초록한 식물로 뒤덮여 있는 느낌이 정말 외국에 왔구나 할 수 있는 카페? 2층까지 되어 있고 걷다 보니 좀 더워져서 에어컨 빵빵한 곳으로 안내받았는데 2층에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좀 덥다. 에어컨이 되는 거야? 여기 정글커피 엄청 좋아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이거 아 정글코코넛 아 정글코코넛 맛있겠다. 여기는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실내에 또 조금 더워요. 에어컨이 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덥지만 분위기는 엄청 좋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의자가? 오 맛있겠다. 저기 잘 있겠다. 코코넛 커피랑요? 정글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랑 코코넛이 같이. 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데코가 데코가 예쁘게 해주네요. 이건 별로. 코코넛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 진짜 추천해요. 인치님 감사합니다.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 쎄. 응. 어우 쎄. 고로세 수에게 아이스크림을 해먹으면 맛있다. 의외로 맛있을지. 세상에 의외로 맛있는 거 많죠. 빵에다가 부추김치 넣어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그거 있잖아. 성심당의 부추빵. 응 그러니까. 빵이랑 김치랑 잘 어울리는데? 진짜 코코넛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게 신기하긴 하다. 너무 신나요. 그냥 신나.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알죠? 아, 그리고 옆에 있던 물이 코코넛 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코코넛 안에 넣어서 먹어도 음료가 같이 마실 수 있어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롯데마트에 장 보러 왔어요. 뭐 살 게 있나 하는데 제가 요즘 캐리어 하나를 사고 싶거든요. 저의 캐리어 집착 잘 봐주세요. 이따가 사기 당할 뻔한 썰 나옵니다. 아무튼 막간을 이용한 추천템은요. 얘는 선실크 샴푸인데 린스는 그럭저럭인데 샴푸는 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소개팅 샴푸라며 소개팅하기 전날 플러팅하는 샴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릭 요거트 사랑은 계속됩니다. 한국에 가서 먹으려고요. 또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괜히 한국에 안 파는 제품 먹어보고 그렇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션후르츠가 들어있는 요거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통 큰 거 사갔습니다. 망고 맛도 있고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꽤 쟁여서 가려고요. 또 신나서 잼민이처럼 걸어다녔습니다. 쇼핑몰 2층에 있는 캐리어 가게에서 본 알루미늄 캐리어인데요. 퀄리티가 좋은데 7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알루미늄 캐리어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긴 했어요. 저도 신난 건 알겠는데 직원분이 제가 사니까 엄청 심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건가 했거든요. 판매하는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짝꿍이 선물로 사준다고 해서 더 신나가지고 있는데 꼼꼼한 저희 짝꿍이 결제된 거 어플로 확인하고 가자고 하길래 아 뭐 그러냐 하고 기다리는데 인터넷이 떴는데 이게 너무 느려. 야, 다 몇 대 때? 어? 아니 5만원, 그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아니야? 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죠? 72만원이 결제가 된 거 있죠? 아, 알고 봤더니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봤나 봐요. 직원분이 계산기로 분명히 원화로 계산해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뒤에 공 하나를 빼고 본 거죠. 인생에서 큰 경험 아니다. 즐기자. 게다가 해결됐다. 결론적으로. 다행이다. 설마 베트남에서 70만원 넘는 걸 팔겠어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네들은 환불 처리가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꾸역꾸역 교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긴 한번 구매하면 환불 안 되거나 처리가 엄청 복잡하니까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 직원이 엄청 친절하게 저희 막 환불해주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환불 처리가 잘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래도 70만원에서 10만원대로 줄었으니까 다행이에요.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맞아. 이렇게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 좋은 점은 한국의 서비스가 좋다는 점을 알았고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됐고 또 이런 경우에 리책을 하게 되는 저는 너무 시끄럽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고였다. 그리고 7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미친 듯이 환불하고 싶었다. 70만원 안 돼요. 저는 이 똠양이랑 이 유명한 애로 먹어보려고요. 기운이 쪽 빠졌습니다. 아, 신랑이 하다가 기빨렸는지 발 마사지 받으면서 꿀잠 자버렸어요. 원조 그릭 수블라키가 문을 닫아서 짭퉁 수블라키 와서 포장해 가는데 확실히 맛은 다르더라고요. 무조건 원조로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해변에 있는 식당을 가봤습니다. 확실히 비싸고 맛은 별로인데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맥주 시켰는데 다 먹지도 못했어요. 기빨렸나봐요. 아무튼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힐링이거든요. 친구, 부모님, 연인과 함께 좋은 수다수다를 떨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셋째 날이 됐고요. 제가 묵는 호텔로 가서 여기서 수영도 하고 밤 비행기 타고 가려고요. 어제 샀던 그 캐리어 있죠? 오늘 좀 뜨거워요. 세 번째 마지막 날 식당은 안토이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안토이, 그리고 승무원 동료들이 정말 추천한 안토이라는 식당은 현지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정말로 한국인들만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외국인이 없었답니다. 웨이팅은 10분 정도 짧았고 바로 들어가서 유명한 애들로 왕창 시켰어요. 첫 번째는 쌀국수. 쌀국수는 맑은 국물의 느낌의 쌀국수였고 저희는 고수파기 때문에 고수를 왕창 넣었어요. 근데 여기 고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안토이. 쌀국수는 여기 안토이가 가장 제 스타일이었어요. 맑은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얘는 분짜라는 음식인데 같이 나오는 소스에 면을 담가서 먹는 거예요. 같이 나온 새우 짜조도 굉장히 맛있는 편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닝글로리 덮밥인데요. 동기들도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제 입맛에는 진짜 별로였습니다. 저는 두 입, 세 입 먹고 아예 안 먹었어요. 모닝글로리는 그냥 모닝글로리 따로, 밥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소스가 마파두부 같은 소스인데 아, 저는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먹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2489번 나트랑 와본 승무원의 반새우 싸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무지게 싸서 마지막은 땅콩버터에 푹 찍어 먹으면 온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여기 반새우 맛집이에요. 추천!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시내 근처 환전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더 환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아는 곳은 롯데마트랑 여기 김천 김빈이라는 귀금속 판매처인데요. 롯데마트보다 김천 김빈이 더 잘 쳐져서 모두 여기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을 또 빼먹을 순 없잖아요. 망고 젤리, 망고 말린 거, 과자 이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포장 선물을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합니다. 대만식 딘타이펑 아시나요? 그런 맛인데 망고, 코코넛,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망고를 샀고 코코넛 칩도 맛있어서 같이 샀어요. 고급진 쿠키 맛이라 부모님들이나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미콴이라는 유명한 반미집에서 혼합으로 두 개 샀고요. 새로운 리조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시내에서 리조트까지는 한 30-40분 걸렸고 저희 택시를 불러서 갔어요. 그랩보다 택시가 훨씬 저렴하니까 정보도 적어놓을게요. 새로운 리조트,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쁜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여긴 공항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 있어서 부모님들 모시고 오셨을 때는 시내에서 계속 묵으시는 것보다 밤비행기이시다면 0.5박 정도는 이런 곳에서 묵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다가 비행기를 타야 덜 피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트랑 3박 5일 스케줄로 신나게 비행 겸 여행을 마쳤는데요. 아마도 이번 나트랑이 저에게는 마지막 나트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두 번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승무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서 정말 좋겠다, 놀다 오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승무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일로 가는 거와 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로 갈 때는 호텔에서 대부분 쉬기 바쁘고 또 저희는 밤 비행기를 타고 밤새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상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누구와 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항상 같은 곳, 많이 가봤던 곳을 가더라도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가게 되니 오랜만에 직업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줬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베트남은 물가도 저렴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호텔, 풀빌라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워라벨을 꼭 챙기시는 구독자님들, 이번 연도에는 어디로 떠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디로 떠날 예정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